기자회견은 저희 지금 4명만 참석을 했지만 이 기자회견은 저희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1동의 의견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 이번 인사는 700명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의 둘러싸여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습니다. 두 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이 소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 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있는 검사들이 요직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인사는 더 노골적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총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될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이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변시킨 것입니다. 인사 절차는 더 문제입니다. 벌써 검찰총장 공석상태가 50여일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이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장기입니다. 앞으로 재청,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검찰 인사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특수행위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총법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부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인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조항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세 차례나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검찰총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을 있으나마나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인사를 보고 있자면 세상에 눈치볼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법도 공정과 상식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약을 파괴하게 됐다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검찰의 지금의 모습은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입니다.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인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국회는 원이 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 문제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국회는 입법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입법권을 가지고 이렇게 권한이 이제 행사되는 건데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업무 보고를 받든지 하는 것은 각각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있는 그 권한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행정부가 이렇게
거의 막무가내로 행정행위를 한다는 거.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해놓은 국정 방향, 즉 법이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게 행정부의 헌법적인 임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회에서 보기에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입법권에 의한 근본적인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은 행정공화국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행정의 월권과 추가 권력이 권력 남용이 반복되면 입법권에 의한 근본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원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적도 있는데 아마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조인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그것은 권한의 범위 바뀌다. 직무대행의 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임권이나 탄핵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제 사견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임명 자체가 위헌적 임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장에서 사안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의사결정이 이제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가 남은 법적 권한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문제제기가 되고 전달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수용도 하고 변화도 하고 이게 원래 정상적인 국정 운영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립니다. 이거랑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건 아닌데 다들 법사위를 중단기에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오늘 오후에 이제 곧 의총 있잖아요. 그래서 원고상 관련된 얘기를 하시게 될 텐데 법사위 현장을 이제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쪽으로 저희가 문재인 대표님 발표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당내 의견도 좀 있었다고 봐서 법사위 하셨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당 차원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서 지금 와서 될 일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법사위를 넘기기로 하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조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아닌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약속됐던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일종의 조건 아닌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국민의원에서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의총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도록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분명한 건데요. 일단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넘기겠다라고 우리가 발표도 했고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 법사위에 체계작부 심사권 범위를 벗어나는 법사위의 월권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연동될 수 있는 이제 합의라고 보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성의 있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 하지 않는다면 법사위 현장이 국민의힘 넘어간 이후라도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 이건 조금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조건이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확실히 당론을 채택한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가 발표를 하게 될지 아마 오늘 이쯤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에서 저는 확정됐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